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스핀 백핸드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스핀을 걸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윙에서 임팩트로 접근할 때 아마 볼보다 라켓이 아래에 위치하지 않아서 스핀이 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리 높이에 볼이 온다든지 높은 볼이 올 경우에는 그냥 라켓 그리고 또 무릎을 약간만 굽혀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볼 아래에 라켓을 놓고 여러분들 충분히 타스핀을 칠 수 있는 상향 스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게 오는 거예요. 무릎보다 낮게 왔을 때 여러분들 자세를 낮춰 가지고 라켓이 볼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자세를 낮춰 줘야 됩니다. 그럼 자세를 낮추려면은 뒤쪽 다리를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굽힐 정도로 자세를 낮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라켓이 볼 아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볼을 치면서 하체를 이용해가 올라가는 상향 스윙의 스피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런 자세를 무릎을 낮춰가지고 타스핀을 걸기 위한 상향 스윙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볼을 치기 위해서는 한손 백핸드든지 양손 백핸드조차도 여러분들 뒷무릎을 굽혀줌으로써 자세가 낮아져 가지고 라켓이 볼 아래에 들어가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상향 스윙을 구사해서 타스핀을 쉽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히는 연습을 코트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타스핀이 걸리지 않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고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강력한 타스핀 백핸드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